최근 저는 똥꼬딸의 위험성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여러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 똥꼬딸과 관련해 상당히 어지러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는데,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 혹시 MRI라고 아시나요? MRI 자기공명 영상이란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쏴 그 신체 부위에 있는 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 나온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뭐 그런 걸 하는데, 사실 X도 모르긴 하지만 무튼간 겁나 크고 강한 자석 덩어리로 뭐 이 자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MRI 방 안에는 금속 물질을 비치하는 것 자체를 철저히 금하고 있으면 물론 이런 사진들만 봐도 대충 그 힘이 감이 잡힐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 MRI에서부터 시작하죠. 며칠 전 트위터 등지에서 한 남성이 MRI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 기구를 똥꼬에 끼우고 갔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게 됩니다. 뭐 근데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. 그냥 끼고 갔다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, 이 양반은 그 판매사에서 100% 실리콘이라 팔고 있던 기구를 구매하여 그걸 꽂은 채로 MRI 촬영을 하러 갔다죠. 허나 사실 그 기구 안에는 작은 금속심이 들어 있었다 하고요. 금속. 앞서 말했죠. MRI는 겁나 큰 자석 덩어리라고. 그렇게 본 사진처럼 기구는 MRI의 자력에 의해 금속으로 배때지 쪽을 향해 발사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. 뭐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도 본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어찌저찌 목숨은 건졌다 하고 이후 기구의 재질을 속인 회사를 고소하였다죠. 뭐 제조사에서 왜 100% 실리콘이라 속인 건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애초 그걸 끼고 MRI를 찍으러 갈 생각은 어쩌다 하게 된 건지 참. 뭐 여러분들도 MRI가 예정이라면, 아니 MRI고 나발이고 애초에 그냥 뭘 똥꼬에 끼우고 밖을 싸돌아다니느니 그 자체를 없도록 합시다.